그렇다면 체내에 쌓인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선 부화검 가수분해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수분과 결합해서 4대의 독소 배출을 돕는 구화금 가수분해물의 특성상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구화금 가수분해물은 열과산에 강해서 커피나 주스와 함께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무색 무취를 띠고 있어서 어떤 요리에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실험자들 역시 구화검 가수분해물 3스푼을 200ml의 물에 타먹는 것은 기본. 주스 또는 녹차와 함께 섭취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밥물에 섞어 밥을 지어 먹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더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구화금 가수분해물을 물에 타서 드실 때 꿀 한 스푼을 더하거나 또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단세지방산의 생성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4대 독소의 배출에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 변비까지 체내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구화검 가수분해물.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하루 27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